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커플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둘이서 좀 많은 상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7년 9월부터 약간 1년 반 정도 한국과 일본 장거리 연애를 한뒤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정도 동거를 해왔습니다.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뭐 보고 싶을 때못 보고 아플 때도 옆에 없고 동거를 하고 나선 되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가고시마라는 지역에서는 조금 많이 적었기 때문에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좀 예민한 상황에서 쿠리코와 함께 지내다 보니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일 정도 저희가 상의를 했고 회의를 한 결과 2019년 8월 1일부터 후쿠오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鹿児島では彼がやりたい仕事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くって、福岡だとそういうチャンスがある仕事に巡り合えたっていうのと、ちょうど私も一緒にそれなら行こ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福岡で2人で新しいステージチャレンジ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鹿児島でいい友達もできたばっかりで、お店でもサービスもたくさんしてもらって、人間関係も築いてきたところですごく残念なんですけど、福岡ではまた新しいところを開拓して、フォロワーさんともたくさん会って、また新しいクッキーカップルを発信できたらなと思っています。鹿児島にもちょこちょこ帰ってくる予定があるので、その時はまた遊んでください。그렇죠. 가고시마 때또 아이 만났던 우리 저의 첫 번째 일본인 친구들 료쿤, 아치아군, 또 맥도날드에서 만났던 하루카 さん? 하루카상, 야 그리고 타이브라노 라멘 야노 샤초 샤초, 카즈 산 치노 샤초 뭐 돈키호테에서 아르키마스 토끼, 리칸카프루, 카나상, 아이짱 아이짱 뭐 너무 이렇게. 탁상 손대 모라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타. 네, 또. 근데 뭐 후쿠오카에 가서도 정말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고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후쿠오카에 오신다면 같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しかも新しい面白い企画も考えてるので、どんどんみんなと絡んでい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네. 뉴 스타일 의 쿠키 커플 も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 네, 끝으로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한국 뉴스를 봐도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올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올리는 영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릴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일본의 국민으로서 하루빨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どんな理由があってもクッキーカップルを見ようとしてくれて、そしてコメントをしてくれようとしている日本人韓国人の皆さん、私はあなたたちを愛してます。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키 커플 김경식이었습니다.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쿠키 커플 김경식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같이. 쿠키 커플입니다. 아, 그래? 지금까지 쿠키 커플 김경식이었습니다. 아, 웃어. 아, 너 뭐지? 지금까지 쿠키 커플 김경식이었습니다. 쿠리코였습니다. 굿나잇. 그리고요. 그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커플 김경식이었습니다.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